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월 2일 금요일이고요. 물 때는 조금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네요. 1시간 조금 넘은 시간인데 오늘은 배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가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배가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쪽 다 비어지잖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 어떤 생선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강망이 8척, 유자망이 15척, 자망이 3척, 총 26척의 배가 3467상자 들어와 있네요. 이쪽으로 자망배, 유자망배들을 보이고 있고요. 바깥에도 지금 보시면은 안강망배들과 자망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안강망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안강망배가 총 8척이 들어왔는데 1010상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갈치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다 이것들은 풀치들이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 풀치는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띠, 2띠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띠나 이렇게 띠가 없는 갈치들 좀 큰 사이즈인데 두 상자씩 밖에 없네요. 그리고 마리 갈치들도 상당히 소량이 있고요. 이쪽은 또 오늘도 참돔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돔, 그리고 농어, 나막스, 가오리도 보이고요. 등태거, 그리고 간재미도 보이고요. 아귀, 농어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치, 백조기, 눈볼대, 가자미도 보이고, 여기는 우럭, 딱돔도 보이네요. 다양한 생선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다양한 생선들이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참돔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오늘은 뭐 농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자망배 먼저 한 척 있는데요. 여기는 통치, 그러니까 민어 작은 사이즈의 통치들 좀 들어와 있고요. 소량 있네요. 배 한 척, 자망배 총 세 척이 됐는데 이렇게 좀 소량 있고 서대, 그리고 가자미, 우럭, 수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오늘 유자망배예요. 유자망배가 오늘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15척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뭐 조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척이 조기가 523상자, 잡어가 914상자 있어요. 조기들은 뭐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뭐 골고루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기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가격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좀 가장 큰 사이즈 뭐 100미 뭐 그리고 그 이상 가는 75미 50미는 요새 나오지도 않아요. 75미, 100미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좀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만원이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대가 높고 제가 이렇게 경매장에 나오면서부터 100미짜리가 100만원이 넘어간 거는 올해가 처음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상당히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알배기도 아닌데 그 정도 가격대라는 거는 진짜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막 조기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향후 한 1, 2년간은 또 뭐 굴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굴비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참조기들을 이제 굴비로 엮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 몇 년치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조기가 안 나온 지 지금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온 지가. 아마 굴비업자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다시 양강망배인데요. 참돔이 여전히 많이 보이고 있고 뭐 등태거, 가오리도 보이고
보고도 조금 나와 있고요. 농어들. 정말 다양한 생선들이 여기 목포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 하면은 부산 고등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갈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쭉 많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이 다양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목포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나오네요. 또 다른 것도 다양한 생선들이 나오는데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통영이나 다른 이렇게 판장들도 몇 번씩 가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양의 생선들이 나오질 않아요. 몇천 상자씩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는 민어 큰 사이즈의 민어들 어제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큰 사이즈의 민어들이 좀 나왔네요.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또 홍어 자망배 홍어가 또 들어와 있어요. 홍어는 이렇게 수치 암체가 구분되어 있고 보통 저희 여기 수산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제 각을 쳐서 보내드린다 해요. 이제 내장 같은 거 제거하고 이제 쓸수 있는 거뭐 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드실 수 있는 것들만 따로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썰어서 드리는 곳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썰어서 드리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홍어집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수치인지 암치인지 모르고 그냥 사잖아요. 그냥 잘 물어보시는 분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홍어는 암치가 좋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암치가 좋습니다. 네, 또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되었네요. 이제 설 명절이 다음 주로 벌써 다가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들이 좀 늦게 도착하는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유의해 주시고 택배가 2월 5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택배가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명절이 끝나고 그 뒤에 2월 13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택배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생물 이런 거 이제 먹거리들 이렇게 택배로 보내시는 분들은 거의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상품들도 그 이후에 월요일 이후에 보내게 되면 받지 못하실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좀 유념하셔가지고 선물하실 때뭐꼭 이렇게 생선이 아니라 뭐 다른 거 선물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것들 선물하실 때도 그런 것좀 알고 계시면은 이제 선물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좀 많이 춥더라고요. 지금 새벽에 지금 거의 한 1시 반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지금도 바람이 좀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또 제가 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조용하네요. 아무튼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좀 준비 잘 하시고 택배는 아마 2월 5일까지 준비가 된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월 5일 이후로는 저희가 거의 저희는 택배로 판매를 많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2월 5일 이후로는 아마 영상이 준비가 잘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오늘 조금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배가 많이 없을 겁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배가 더 많이 없어가지고 아마 생선 여기 제가 판장에 나와서 찍는 일이 많이 있을까 싶네요. 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동안 또 가족들, 친구분들, 연인분들 같이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